지난주일 우리는 지도 밖으로 행군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왔지요. 그러려면 사람들 있는 대로 가까이 다가가야만 했습니다. 이거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율법이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금지된 선을 넘어서 이제 지도 밖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나를 실망시켰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 기대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나음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또 한 분, 지도 밖으로 행군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환자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손까지 대셨습니다. 그리고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율법이 금지한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선을 넘어가셨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Compassion. 그래서 이 환자 쪽의 그 마음과 또 주님 쪽의 그 마음이 중간에서 만나면서 거기서 치유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성전에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도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나오실 때 우리 주님의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실 것인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약한 육체 속에 여러분들의 깨어진 관계 속에 오늘 치유의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 밖으로 행군한 또 한 사람 혹은 한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마가복음 2장이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수일 후에 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 이전의 상황이 사실은 이렇게 살짝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부지런히 막 마을마다 거리마다 다니면서 좀 사람들 만나고 좀 일을 하고 싶으셨는데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가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서 그걸 딱 보시더니 예수님이 그날 스케줄을 급히 바꾸셨습니다. 마을에서 전도하시려던 스케줄을 바꾸시고 갑자기 한적한 곳으로 피신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로부터 수일간 어디 가셨나요? 한적한 곳에 홀로 계셨습니다. 물론 그때 한 네 명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뭐 마냥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사람들의 그 열띤 그 환자들이 막 나를 찾으러 만나려고 오는 그런 열기가 좀 식었겠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마을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님은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단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될 때에 더 이상 어둠이 그곳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나가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병자들도 고침을 받고 이런 부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다시 마을에 나타나셨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입소문이 참 빠르죠.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입소문, 요즘은 카톡 소문, 뭐 몇 번 치면 이게 그냥 쫙 퍼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하는데요, 주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소위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들어가는 출입문이 완전히 사람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 좀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갈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통로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나는 이번에 주님을 꼭 만나야 돼, 나는 이 병 고침을 받아야 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모여 터지다 보니까 이제 출입문마저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구의 공이 클까요? 문둥병자.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이 나병 환자 이분의 이 홍보가 오늘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죠. 자, 모인 무리 가운데 주님은 지금 병 고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그 복음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야, 저 말씀 빨리 끝나라, 그리고 우리 고쳐주는 시간이 곧 오겠지, 그리고 그 순간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이 지붕에서 지붕이 막 이렇게 열리더니 환자가 들것에 실려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지금 한 분이 조용하게 들어오시잖아요. 저렇게 말고 어떤 분이 들곳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리고 네 명이 양쪽에서 이거를 들고 그리고 막 소리를 내면서 발자국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이 정막을 깨고 저 가운데 통로로 그리고 이 앞에까지 이렇게 지금 걸어나오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래도 이쪽을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 누구야? 이건 뭐야? 왜 그렇지? 아니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예의도 없이 정말 다른 사람 배려도 없이 저렇게 저 앞자리로 나가는 거야? 예수님은 어떻고요? 지금 말씀을 막 전하시다가 갑자기 가운데로 아니 거기는 이제 그때는 위에서죠. 위에서 사람이 내려오니까 말씀 전하시다 말고 주님의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방해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 수일 전에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엄히 경고하셨잖아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신 그 깊은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왜? 이 사람은 그냥 자기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너무 기쁘니까 이거 어떻게 뭐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런 얘기보다는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내 문둥병인데 그게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내가 가족하고 같이 지낼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보세요. 주로 자기에게 일어난, 외적으로 일어난 그런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면 멋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 그분이 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가벼. 오직 그런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고 또 그런 필요를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나올 것이고 멀쩡한 사람들은 뭐 별로 관심 없을 것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거기까지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막 벌써 수근수근 거리고 있고요. 더러는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 뭐 요즘 스트로크라고 하지요. 이게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자리에 다른 불치병 환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환자들은 일찌감치 와서 지금 주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치유를 좀 받으려고 아까부터 그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붕 뜯고 거기서 이 사람 이렇게 내리는 거는 일종의 새치기 아닌가요? 새치기예요, 이건. 순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일찍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뭐야? 질서도 안 지키고. 게다가 그 집이 누구네 집인지 모르지만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거기서 들 것을 이렇게 내리움으로써 재산상 피해도 지금 입히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이 만일 그날 그 들 것이 내려오는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하면 하십시다. 예수님도 거기 서 계셨을 것이고 그러면 갑자기 위에서부터 막 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먼지가 나고 머리에 뭐가 막 묻기 시작하고 옷에 막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나름대로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온 옷이 막 자기 머리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와 불편과 그리고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주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자, 말씀 전하시다가 말씀이 뚝 끊겼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순서도 망가지고 지금 예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주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이 사람들을 야단치거나 꾸중하지 아니하셨어요. 뭐 싫은 내색도 비치지 아니하셨어요. 사실 이들이야말로 지도 밖으로 행군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를 군말 없이 조건 없이 애들 말로 쿨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환자를 치유해 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친구들 뭐 네 명인가요? 그 친구들 플러스 그리고 이 환자를 포함
그래서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치료해 주셨는데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에는 directly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그 치유와 관계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는 이상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까 그 나병 환자는 죄가 별로 없어서 그 말씀을 안 하셨고 이 사람은 남달리 죄가 많아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몸에 스트로크가 와서 지금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을 안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간절히 얻기 위해서 자기가 나올 수 없으니까 자력으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사실 병 고치러 나온 사람에게 죄사함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약간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A인데 왜 주님은 나에게 B를 주실까? 나는 저거보다도 이게 좋은데 이걸 내가 원하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실까?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된 목적은 치유보다도 죄사함에 있음을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그 나병 환자가 치유받아서 그 결과로 수많은 환자들이 주님 만나러 모여든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잊으면 오늘 이 사건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아, 그냥 뭐 사람들 믿음을 보시고 그냥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그냥 평범한 사건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전 사건과 이것을 같이 놓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어떻게 보면 약 핀트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바로 죄 문제 해결이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구원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과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는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그냥 의사들이 잘 못 고치는 병을 척척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주로 그 목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것을 보시고 며칠 전에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당신의 일정을 변경하시면서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여기에 참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은
그건데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급한데 우리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이렇게 섞어버려요. 사실 병 고침을 받는 거 이건 사실 급한 거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병은요 고침을 받았어도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다른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죽어요. 일정 기간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은 주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사함은 어떻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문제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는 한은.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끊어졌던 생명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다시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장에 좀 건강하게 사는 이 축복과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이 축복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important,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정말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우와 기적이 나타났네 그러면서 놀랐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시 병들거나 늙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세 명씩이나.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더 크게 놀랐고 그리고 우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살려내신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냄새나는 그 시체 덩어리를 주님이 살려내셨는데 그 나사로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만날 수 있나요? 그 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만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다시 죽었으니까. 그것은 소생입니다. 소생. 떠났던 숨이 일시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니까요. 그 육체는 그 후에 다시 썩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지금 선물이 세 가지가 놓여져 있다고 하십시다. 첫 번째 선물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그게 선물 1번.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가족 중에 먼저 천국 가신 분 다시 이 세상으로 환생하는 것.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는 것. 그게 2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아픈 거 낫는 것도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이 축복, 이게 세 번째 선물이라고 할 때 자, 여러분 이 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몇 번을 고르시겠습니까? 속으로 말하지 마. 입으로 말하면 좀 창피하니까.
자, 1번, 2번, 3번 모르긴 몰라도 무기명으로 자기가 꼭 원하는 거 한 가지 써서 내라고 하면 1번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적게 나올 게 3번 같아요.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 1번과 2번처럼 무슨 드라마틱한 뭐가 없잖아요. 뭐 가시적인 뭐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1번도 대단하고 2번은 더 대단하지만 이 3번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죠? 말씀 한마디로 가능했습니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병고침을 받을지어다,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병들이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죽은 사람 살려내실 때도 주님은 거추장스러운 절차 필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Lazarus, come out! 우리 랜디 형제가 His Life 뮤지컬 할 때마다 그 무덤 앞에서 소리치잖아요. 그냥 무덤 앞에서 소리치니까 그 세마포가 칭칭칭칭 감겨진 시체가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여기 LED가 설치가 되면 그 LED에서 그 문을 만들어요. 그 문으로 이제 라자로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말씀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파워풀한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정말 이 유니버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의 능력만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죄의 문제는 심각했어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죄는 지어본 적도 없으시고 죄는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나 올라가는 그 나무에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옮겨 받으시고 거기서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라는 이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일어난 일과 당신의 몸을 나무에 매달고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해서 이루어진 일과 사람 보기에는 이쪽이 더 짜릿하고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병들었고 다시 늙었고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시간 속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보다 더 큰 기적이 이미 여러분에게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정말 1번을 경험한 사람보다도 2번을 경험한 사람보다도 더 큰 기적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만이 아니라 이제 육체의 질병까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나가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었던 그 들것을 자기가 들고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두 귀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중풍병자는 자기가 누웠던 상을 어떻게 하고? 가지고 나갔다는 거고, 또 뒤에 8장에 나오는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인데, 앞에서는 가지고 또 뒤에서는 지고, 우리말로는 표현이 다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표현이 같아요. take, 무엇을 이제 취하고 그런 뜻이죠. 그런데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이로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고침받은 환자가 그 들것을 지고 기쁨으로 막 나가는 그 모습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가치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이게 엄청 다르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서 어느 걸 좋아해요?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하는 분 조용히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차마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솔직히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는 둘 중에서 어느 거를 택하라 그러면 기왕이면 이쪽을 택하겠어요. 나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 들것, 거기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고 고침을 받고 그것을 기분 좋게 보란 듯이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들고 나가고 싶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 앞에서는 괜히 부담을 느끼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뭐가 문제인가요?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문제인가요? 분명한 것은 두 사건을 같은 동사를, 같은 단어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본질상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고난 주간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잘못된, 나도 모르게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그런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중심으로 리셋하는 그런 아주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홀리 위크라고도 하고 패션 위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패션은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열정, 열심, 뜨거운 그런 아주 좋은 뜻이죠. 나쁜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대문자 P로 쓰면 예수님의 순환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순환과 열정, 이 두 가지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놀라운 의미가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 마음은 억지로 가신 건가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끝까지 억지로 끌려서 원치 않는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로 가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통일교 같은 데서는 원래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었는데 중간에 유대인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배반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계획이 착오가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메시아를 보내셔야만 했는데 그게 그 문시다. 그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보면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로 걸어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중심에는 변함이 없어요. 어느 화가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릴 적에 아버지 요새 목수를 도와서 그 목공소에서 일을 하는데 석양이 이렇게 창문으로 쫙 이렇게 오는데 그 아버지 옆에서 이 어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뭐 망치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석양의 햇빛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그 목공소 바닥에 이렇게 비춰지는데 제가 한번 언제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십자가더라. 어린 예수님의 그림자가 십자가로 선명하게 이렇게 새겨진 그림을 보면서 아, 저 그림을 그린 화가는 정말 성경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영광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는 통로는 크로스,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회피하거나 그것을 우회해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위축돼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영광만을 사모하지 그 과정으로서의 십자가는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래서 어느새 리셋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다시 근본으로, 파운틴으로, 샘으로 돌아가는 이번 거룩한 홀리 위크 그리고 패션 위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